2016 광주 비엔날레가 개막까지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제8기후대, 예술은 무엇을 하는가라는 주제로 광주 시내 곳곳에서 미술의 향연이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이슈와 사람에선 광주 비엔날레 재단 박양우 대표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준비는 잘 되고 계십니까?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에서 제작한 작품들이 운송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제 비엔날레 주 전시관 그리고 여러 전시관에서는 지금 공간 설치 작업들 그리고 작품 설치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올해 전시 주제가 제8기후대, 예술은 무엇인가 이런 주제인데 어떤 네. 뜻에서 이런 주제 정하셨습니까? 이제 물리적으로 보면 이 세계에 7개의 기후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열대, 또 온대, 한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7개 기후대가 있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8기후대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상상의 세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광주 비엔날레의 전시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의 사회들을 진단해보고 또 치료해보고 또 예측해보고 또 그것을 한번 상상해보는 그런 전시회를 만들자 그런 취지에서 이런 주제를 설정을 했습니다. 네, 이번 광주 비엔날레는 또 지역과 밀착된다는 점을 또 강조하고 계시는데 네, 그렇습니다. 어떤 면인가요? 네. 작년부터 지금 이제 예술 감독뿐만 아니라 많은 작가들이 광주를 이렇게 찾아서 광주의 문화와 역사, 또 풍토, 생태, 환경, 여러 가지 삶,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연구하고 이제 탐사를 해왔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녹여서 이번에 본 전시에 많은 작품들이 이제 전시가 될 거고요. 또 그런가 하면 직접 또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또 지역 주민들과 함께 작품을 또 만들어서 또 9월 3일, 4일 같은 경우는 이제 일곡동의 둘의 그 공동체와 함께 또 연극도 거기서 하고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현장의 작업들이 이번에는 많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거기에서 조금 더 이어가서 이 전시 공간도 광주 시내 곳곳으로 확장이 된다고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에서 볼 수가 있나요? 뭐 기본적으로는 저희 정예공원 용봉동에 네, 비엔날레 주 전시관이 될 거고요. 그 외에도 국립 아시아 문화의 전당, 그리고 무등산 자락에 있는 의제 미술관, 또 무등 현대 미술관, 우재길 미술관, 또 금남로에 있는 5.18 민주화 운동 그 기록관, 이런 데서 본 전시가 열리고요. 본 전시뿐만 아니고 이 광주와 전남 지역의 10개 미술관에서 또 기념전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광주 지역에 많은 작가들의 스튜디오가 오픈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미술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나도 아티스트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광주 시내 25개 지역에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든지 이번에 비엔날레 전시를 볼 수 있다, 감상할 수 있다. 광주는 미술의 도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전 화면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소재 자체도 우리 지역을 소재로 한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녹두 서점을 또 옮겨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지역 밀착형의 하나 전시의 표본이 되고요. 네, 5.18 민주화 운동의 주요 토론의 장이기도 했죠. 네, 녹두 서점이. 그러니까 이런 녹두 서점뿐만 아니라 많은 작품들이 이제 때로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때로는 은유적으로 이제 녹아져서 본 전시에 전시가 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으면은 작품 이해도가 이제 좀 더 높아질 텐데. 예. 그래도 비엔날레 가면 보고 있다가 이게 뭐지? 좀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떻습니까? 예. 올해는 어떻습니까? 아, 원래 현대 미술이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저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정답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냥 보시는 대로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작품을 보고 분노를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또 즐겁기도 하고 그래서 느끼는 대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느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할 수만 있으면은 왜 이 작가가 이 작품을 만들었을까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번 들어가시면 때로는 상상의 나래도 펴볼 수가 있고 때로는 새로운 어떤 창조의 기쁨도 아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또 도슨트도 30명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광주 비엔날레 홈페이지에 가시면 특히 청소년들을 위해서 작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료
그러니까 영어 좀 예리어 같습니다만 에듀팩을 저희들이 다 준비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미리서 보시면 또 출력해 오시면 너무너무 쉽게 또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네. 끝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요. 올해 네. 비엔날레 홍보대사 현빈 씨는 언제 되나요? 네. 현빈 씨는 9월 1일 7시 개막식 때, 그러니까 오후 7시 개막식 때 직접 오게 될 것입니다. 네. 그때 아마 보시게 되겠고요. 또 직접 보시지 않더라도 이미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는 지금 그 CF 동영상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모든 영화관에서, 그러니까 CGV나 메가박스, 롯데, 시네마, 모든 영화관에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 현빈 씨가 또 비엔날레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직접 네.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광주 비엔날레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3대 비엔날레로 이제 급부상했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